먹으러 갈래? 먹지? 뭐 먹지? 나 어제 오늘 저 치킨 땡겨오네. 아 진짜? 어. 그러면 오늘 치킨으로 할까? 선배, 그럼 내일 뵐게요. 가자, 가자. 왜? 이사 누군데? 아 그냥 봐. 그냥 봐. 나 감시 아니야?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 먹으려고 오는 거지. 무슨 감시니?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그럼 피 끓는 새파란 놈들이 이렇게 득실득실거리는데 안 와?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어. 결혼하면 안심이고? 당연하지. 결혼이라는 건 법적으로 서로한테 책임을 지는 거라고. 현 사장 네가 지금 나한테 결혼하자는 게 아니란 것도 알고 나는 그 누구와도 결혼할 생각도 없지만 너무 한심해서 농담으로도 넘길 수가 없다. 뭐가 한심해? 결혼은 책임이라는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갖고 있을 줄은 몰랐네. 내가 날라리 똥반스로 살아서 생각까지 그런 줄 알겠지만 이 신성한 결혼은 애초에 나랑은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날라리 똥반스로 산 거예요. 신성을 따지자면 결혼이 신성한 게 아니라 퓨어한 사랑 그 자체가 신성한 거지. 리오나, 저 애기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엽지. 너 결혼 안 하면 저런 귀여운 애기 좀 못 가지는 거야. 결혼 안 한다고 애를 왜 못 가지냐? 얘가 지금 되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면 나 같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 삐뚤어진 연애관을 가진 애를 세상에 또 하나 내보내는 거라고. 무슨 시대에서 왔냐? 요즘은 심지어 코페어런츠란 것도 있어. 아이 부모의 역할은 충실히 하되 서로의 사생활은 간섭 안 하고. 야! 너 어디 뭐 우주에서 뚝 떨어졌냐? 난 네가 프리에서 좋았는데. 집착 안에서 좋고 구속 안에서 좋고 책임 타령 안에서 좋고.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식인데 행여나 결혼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것만 봐도 그래. 결혼이란 건 참 인간이 만든 최악의 제도야.